안녕하세요. 헛되씨의 취미생활 어쿠스틱 기타 리뷰 편입니다. 오늘 리뷰할 기타는 크래프터 KGAE27 모델입니다. 크래프터 기타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기타가 아마 이 기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이유 기타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는 가수 아이유 씨가 이제 무대에서 이 크래프터 이 모델 기타로 종종 무대에 서갖고 사람들이 대명사처럼 아이유 기타라고 많이들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스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판은 엥겔만 스프루스로 되어 있고, 측판과 후판은 인디언 로즈우드 라미네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합판으로 되어 있고, 탑솔리드 사양입니다. 헤드는 전형적인 크래프터 헤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트는 터스크 너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크래프터 전용 다이캐스트 헤드머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튜닝 시뭐 그루브와 그렇게 큰 성능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넥과 헤드 접합 부위는 이렇게 보강목식으로 되어 있는 이중턱 모양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로젯은 양 옆에 자개로 되어 있고 가운데 로즈우드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 로젯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자개보다는 이런 나무 로젯을 더 좋아합니다. 브릿지는 로즈우드로 되어 있고 새들과 브릿지 핀은 터스크로 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크래프터 브릿지 모양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프렛의 수는 총 20프렛으로 이루어져 있고, 바디 접합은 14프렛에서 넥과 바디 접합이 이루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인레이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장미 넝쿨 인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레이는 자개가 아니고 나무 인레이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개로 된 것보다 이렇게 나무 인레이가 더 저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좋습니다. 픽업은 온보드 타입으로 되어 있고 NR-Bex 픽업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체 튜너가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엔드핀 쪽에 이렇게 케이블 연결하는 게 따로 되어 있고 배터리 삽입부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9V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너트 너비를 측정하겠습니다. 너트 너비는 42.97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사운드 샘플입니다.
크래프터 회사의 대명사 같은 모델, 일명 아이유 기타. 가장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크래프터 기타 모델인 것 같습니다. 처음 모델 나왔을 때 인레이가 되게 좀 이쁘고,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바네즈 기타 회사의 화이트잼이라는 모델이 이런 식으로 일렉 기타긴 하지만 이런 식의 장미넝쿨 모양 인레이가 들어가서 되게 인상적이었었는데, 그 후에 크래프트 회사에서도 이렇게 어쿠스틱 기타에 장미넝쿨 인레이를 넣어서 좀 디자인적인 센세이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KGAE27 이 모델이 크래프터의 가장 정수라고 할수 있는 모델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탑 솔리드 사양이긴 하지만 뭐더 고가의 올 솔리드도 있고 뭐더 좋은 모델도 있지만 가장 베스트셀러 모델이고 우리가 쉽게 크래프터라는 기타를 인식하고 그 소리를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마 이 아이유 기타 이 모델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해가 거듭하면서 크래프터 기타가 조금씩 찰랑거리는 그런 소리를 좀 덜어주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좀더 우디한 소리로. 개인적인 느낌인 것 같기는 하지만 예전 크래프터 모델들보다 좀더 신형 모델들이 찰랑거리는 게좀 덜해진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고. 근데 공감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크래프터 기타는 되게 좀잘 만들고 상당히 좀 튼튼한 기타로도 많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크래프터 여러 모델들을 봐왔지만 마감적인 측면에서나 이런 게 크게 편차가 기복이 없는 기타 회사인 것 같습니다. 기타 자체적으로는 되게 성의 있게 잘 만든 느낌이 드는 기타입니다. 개인적으로 크래프터 소리를 사운드적인 측면에서는 사람들의 선호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 개인적으로 크래프터 소리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 소리 사운드적인 걸 떠나서 그냥 기타 만듦새 자체는 상당히 좋은 기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헤드 디자인도 한번 혁신적으로 다른 디자인으로 좀 바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튼튼하고 잘 만들어진 기타입니다. 디자인적인 것도 상당히 이쁜 것 같고, 가격이 신품가가 60만 원 초반대 잡혀 있고, 뭐 픽업도 장착이 되어서 나오고, 뭐 디자인도 그렇고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 크래프터 KGAE27 모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